가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이제 믿음에 대한 것들을 11장과 12장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산다는 어떤 삶의 큰 방향성을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특별히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 기초를 바라보고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세계.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곳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의와 공평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진정한 사랑과 정의의 나라를 우리는 꿈꾸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장소적으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단장한 신랑이 신부가 신랑호에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단장한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도시에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의 영어로 보니까 way of life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살아온 길, 그들의 인생길을 주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영적 지도자들의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가? 그거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들의 행실을 본받으라. 오늘날 저는 참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또 많은 목회자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특별히 뭐전 지구상에 있는 뭐 대부분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죠. 뭐 번역해서 들을 수도 있고, 또 외국어가 되는 사람은 그들의 또 직접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책으로도 뭐전 세계에 또 유명한 분들의 책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봐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살아온 인생의 길을 보라는 거죠. 그들의 발자취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유명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그런 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 지도자의 모습은 뭐냐? 그들이 살아온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특별히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지만 그들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정말 손님 대접하는 거, 나그네 대접하는 거, 이웃을 어떻게 대접하는가. 편견 없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편견 없이 대하고 있느냐, 외모로 취하지 않느냐, 이것을 봐야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귀하게 대접하고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람들은 천대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좀 어렵고 고난받는 자들을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오늘날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음란의 문제에 빠지기가 쉬워요. 결혼해서 아내나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거. 여러분,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그런 사람을 따르면 안 돼요. 오늘날도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도 뉘우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뻔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가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그 자신의 그 더러운 행실을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영적인 흐름이 흘러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영성이 흘러간다고 그러죠. 영성이. 여러분, 그러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그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목사가 가진 영성을 본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영에 들떠 있는 목사들을 따른 사람은요, 그 교인들은 다 그쪽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음란한 것을, 음란의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는 목사를 따르다 보면요, 그들도 음란에 사로잡히게 되더라고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알던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음란을 저질렀어요. 근데요, 그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이런 거. 영적인 걸 줘야 돼. 그 사람이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목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가 천국에서 큰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진정으로 귀한 목사는 바로 이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가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가 진정한 큰 목회자인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 많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들이, 구독자가 많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큰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는 관점이고요.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자기 스스로가 실천하면서, 경건하게 살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 성도들은 굉장히 지혜롭게 자신이 따라야 될 목회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알아봐야 돼요. 그 사람의 결말을. 저도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들 친구들도 있고 목회자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런 분이 있어요. 뭐 학위를 막 따고 막 해가지고 어떤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그 담임 목사를 뽑는 기준이 학벌과 설교예요. 학벌과 설교. 여러분, 그런 걸로 목사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얼마나 진실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그들의 삶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돼요. 그 목사의 성장 과정, 그 목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거를 자세히 주의하여 봐야 돼요.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요, 그 목사님이 잘못된 목사, 그런 정말 저는 이제 가까이 뭐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까 다 알죠. 결국엔요, 그 목사는 그 교회를 와해시키고 깨트려지고 다 붕괴돼 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에 파산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생활에 파산해 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자기 취향에 맞는, 자기 욕심,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목사.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목사를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막 그냥 유머책을 읽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웃길까? 그리고 성도들이 뭘 좋아할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종들은 사람을,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근본적인 사명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건 이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 목회자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또뭐 어떤 불이익이 올까 봐 이런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인들의 눈치 보고, 정부의 눈치 보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에게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담대함.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믿음에 실패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7절의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제가 저는 이제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목사가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알았으면 진짜 안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근데 더 목사들에게는 더 힘들어요. 목회자들에게 더 힘들어요. 왜인지 아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사들이 넘어지는 걸 많이 보면서 그래요. 그 목사님이 특별히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 집요하게 목회자와 그 가정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그런 탈선하지 않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목사님들이 더 정말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하고 또 올바로 지키며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 이런 마귀들은요, 목회자들을 유혹하고 시험해가지고, 결국엔요, 그 목회자가 넘어지면은, 그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이 같이 함께 실족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더라고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장수들이, 앞에 선 장수들이 그 올바르게 이끌지 못하면, 그, 따르는 사람들은 다 실패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바로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저를 따르는 성도들이 실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또 섬기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가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더라고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요 얘기하면 이 말씀만 드릴게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제가 이런 십일조에 대한 설교했어요. 성경에 십일조 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겼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의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신앙생활에 본이 안 되면요. 자녀들이 다 실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자기가 잘 지켜야 돼요. 자기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의 우리 자신이 올바로 믿음 생활을 못하면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과 아내,
다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또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태하지 않도록 주님 항상 기도하며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